흉룡의 믿음직한 적허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 당의 사상과 위협을 백두산 총계로 굳건히 담보해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적 모장력. 위대한 당의 선군 혁명령도 따라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셔버리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 나아가는 인민군대의 힘찬 발걸음 따라 우리의 혁명이 전진하고 최후 승리의 그날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인민군대가 자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에서 당의 의도대로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을 잘 꾸리고 과학자들의 지혜를 발동하여 우리식의 생물농약을 연구 완성했으며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놓았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성 부지 면적이 49,200여 평방미터인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은 여러 가지 작물의 병해충을 고지하는 데 쓰이는 생물농약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입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물농약 연구 및 생산 정령을 구체적으로 료의하셨습니다.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에 오니 이던 10월 새로운 생물농약을 연구 개발하도록 해당 부문의 과학자들에게 직접 연구 정자를 안겨주시고 2008년 6월 시험적으로 생산한 생물농약을 몸소 보아주시며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할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하신 경례하는 원수님. 생물농약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 심요하시던 문제들 중에 하나를 풀어드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물농약은 구제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각종 진드기류를 포함하여 80여 종의 병해충들을 거의 100% 죽일 수 있으며 그대로 써도 좋고 화학농약과 혼합하여 이용하면 경제적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 실리가 큰 농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단위와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일꾼들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기술 발전에서 핵심 기초기술로 되고 있는 생물기술연구 및 응용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 소전은 중요하게 생물기술연구 및 응용 분야의 발전 수준에 따라 평가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놓고 볼 때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나라가 최첨단 과학기술의 정소에 당당히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는 당이 바라는 것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생물농약이 온구 개발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힘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 당의 전략적 노선의 정당성과 생산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걸음걸음 막아서는 과학연구 사업에 한생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후를 관철하고 자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기에 웃으며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를 안고 첨단 수준의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 연구원의 과학자들은 애국과학자들이라고 그들의 애국적 양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신 경의하는 본선임.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과학자들은 리리안 장군님의 유혼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건 말건 장군님의 유혼 관철의 길,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 있는 애국자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물농약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무균화, 무진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 개 나라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생산기술까지 확립했다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단하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생물농약을 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의하는 본스님. 세계적인 첨단 생물농약 생산의 공업화 실현은 온 나라가 축하해 주어야 할 경사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와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일꾼들, 과학자 정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자기자국 자기인민을 위해 공부하는 참된 과학자가 되려는 일념을 안고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세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이곳 과학자들을 업어주고 싶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안겨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신 기억나는 본스님. 생물농약 연구개발과 생산의 공업화 실현에 적극 기여한 공로있는 일꾼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크게 하자고 하시면서 10월 10일의 경축행사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와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일꾼들, 과학 정보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한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단중앙에 제시한 말 불타는 결의를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저국해방전쟁사 저국해방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 1953년 7월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정하고 계시면서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자국의 운명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주신 성스러운 땅입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지휘처를 비롯한 저국해방 전쟁 사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최고사령부 지휘처에는 자국해방전쟁 시기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건물이므로 영구보존해야 한다고 하시며 덧집건설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경과하신 덕의리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가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진무십 리서령님처럼 염천만한 곳에 계신 세계 전쟁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 자국해방 전쟁 사적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전하는 모자를 꾸릴 때 대한 과업을 지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덩지 최고 사령부 지휘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리론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명군소를 감동 깊이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지휘처에서 얼마 안 되는 둔덕에 박혀있는 불발판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은 지난 자국해방전쟁 시기 밖으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쳐부셔야 하시었고 안으로는 우리 흉령을 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뛴 미제의 고용간첩들과 반당정파분자들의 음모를 걸음마다 진기 보려야 하는 비밀 없는 전쟁을 하시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작전실을 돌아보셨습니다. 한나라의 최고사령관이 이용한 작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소소한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갱도를 돌아보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자국해방전쟁사적지를 통한 참관사업을 짜고 들어 군인들과 인민들 청년들이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력 독창적인 전법으로 미제를 타승하신 수령님의 위대성과 분열의 전승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대륙이여 빛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진실을 돌아보시면서 진실이 너무 소소하다고 혁명의 모든 순화를 한 몸에 지니신 수령님께서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시면서 저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영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국해방전쟁 사적지의 사적 건물들과 사적물들, 사적 토들과 주위 환경을